어, 밖에 너무 더워요. 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배가 좀 고파서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마카오에서 혼자 식사하기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이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고 친구들 와도 누가 와도 항상 추천하는 음식이거든요. 오랜만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번에 부모님 오셔서 드셨는데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뭔지 궁금하죠? 근데 위치가 그렇게 찾기 쉽진 않아요. 근데 또 어렵진 않아요. 사실 요것만 찾으면 돼요.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광동으로 와이갱이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택시 타면 와이갱 호텔 가달라고 와이갱 하면 그냥 가줘요. 여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호텔 옆을 지나가서 호텔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바로 옆을 보면 저기에 집 하나가 있어요. 산라펀.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그렇게 막 대량으로는 못 와요. 소수로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3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지 평상시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줄 서서 먹을 때도 많아요. 我要这个黑粉小辣那就我要吃这个肥牛酸辣粉要这个金针菇豆腐皮已经有吗没有要这个豆腐皮这样吧65 오케이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면 허이펀이라고 고구마 면이에요. 고구마. 그리고 여기는 마이펀 해가지고 하얀색 면이에요. 쌀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거 고구마 면을 많이 먹어요. 이게 맛있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 매운맛, 조금 매운맛, 좀 매운맛, 적당히 매운맛, 많이 매운맛. 여기 많이 매운맛으로 먹으면 좀 많이 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샤오라 적당히 맵게 먹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신 분은 사실 따라 이거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산할 때 홍콩 돈, 마카오 돈, 인민폐 1:1의 비율로 쓸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인민폐로 1:1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엄청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카오 돈이나 홍콩 돈 이렇게 해서 1:1로 내시는 거는 괜찮아요. 가격 같은 거 보면 여기 방금 제가 시킨 거 첫 번째. 그리고 뭐 이거 다 괜찮아요. 무난하게 먹으려면 요거 먹으면 돼요. 요거. 그리고 여기 볶음밥도 맛있는데 제가 혼자기 때문에 볶음밥은 안 먹고 그냥 이거 하나만 먹는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짜잔. 어, 냄새 죽여준다. 양이 되게 많아요. 양 많은 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이만큼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올 때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짜잔. 맛있어 보이죠? 아, 이거 진짜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상큼하면서도 약간 매콤하면서, 아, 이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좋은 냄새예요. 근데 사실 이게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비주얼 보면 그냥 그렇다 하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오셔가지고 비주얼 보고 엄마는 이거 안 먹을래 했었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이거 국물까지 다 드신 거 알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두부피라고 이건 추가한 거. 이거 되게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팽이버섯도 추가했거든요. 되게 뜨거워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아유, 뜨거. 맛이지. 아, 딱 적당히 매운 것 같아요. 팽이버섯하고 소고기하고 면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와, 현상에 좋아. 진짜 죽여줍니다.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절대로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이거는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는 그냥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 국물이 진짜 죽여줍니다. 진짜
항상 드는 생각이 밥 말아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말아 먹으면 이 면하고 이 내용물들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잘 드시는 남자분은 다 드실 수 있으시고 사실 저는 다 못 먹어요. 아, 우리 여기 들어간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메뉴판 있죠? 거기에 고기 추가하세요. 아, 그리고 마카오는 휴지를 안 줘요. 웬만한 식당에서 휴지는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됩니다. 뭐 휴지가 있긴 한데 다 파는 거예요. 돈 아깝잖아요. 밖에보다 비싸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배불러. 밥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라우치했나? 아, 기대치나. 자, 그럼 나가볼까요? 배불러. 완전 배불러.